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색 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봉의고등학교 행복카페. 학생 3명이 커피를 만듭니다. 음료를 만들고 전달하는 손길이 노련합니다. 이 카페는 이 학교 장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진로와 직업 수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카페 만드니까 재밌어요. 카페 일을 하며 높아진 이 학생들의 자존감은 학교 안 작은 행동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주로 이제 바닥을 보거나 이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는데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뭐 음료를 나눠주면서 선생님들과 친근한 관계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기고 먼저 와서 친밀하게 인사도 걸고.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카페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학생들이 사주는 걸 먹다 보니까 같이 인사도 하게 되고 또 지나가면서 카페에 있던 아이네하고 더 말을 먼저 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고교 2학년 이현이에게는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커피랑 음료수를 마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 학생은 현재 15명. 카페 운영을 통해 기른 자존감과 끈기 등은 실제 취업 관문을 통과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 아이들 같은 경우 작년 3학년 바리스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원대학교 그 사서로 취업을 했고 삼척중학교에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동아리 운영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내 장애 학생은 모두 2,800여 명. 특색 교육 확대를 위해 정책과 재정 지원, 교육계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